안녕하세요. 꿈지락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모칠라백 챕터 2 가방 옆면을 한번 올라와 볼 건데요. 지난 영상에 보여드린 것처럼 17단을 떠왔는데요. 실은 저는 18단을 만들었어요. 세보니까. 총 코스가 그래서 216코가 됩니다. 한 단에 짧은뜨기 12개를 진행해서요. 총 18단까지 진행을 쭉 해온 상태고요. 약간 무늬는 따로 도안 없이 코늘림하는 부분에서 그냥 색깔 배색을 해가지고요. 코늘림하는 부분 딱딱 맞춰가지고 쭉 계속 배색하면서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색깔만 잘 선택해 주셔도 이렇게 모양이 예쁘게 나와요. 저는 핑크색이랑 블랙, 연베이지 이렇게 색깔 세 가지를 조합했는데 여러분들은 색깔 네 가지나 조금 다른 색상으로 이렇게 무늬를 넣어도 예쁘게 무늬가 알아서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뜨다 보니까 3호 바늘이 조금 큰 것 같아서 저는 지금 2.0mm 말고 1.75mm 레이스 코바늘 0호 바늘이거든요. 이거로 지금 이어서 뜨고 있어요. 18단까지 진행을 해왔고요. 제가 지금 단수링은 빼놓은 상태예요. 보시면 약간 옆면을 살짝 올라왔어요. 제가 첫 모칠라를 떴을 때 가방 밑면하고 옆면이 생각보다 예쁘게 안 나오더라고요. 밑면하고 옆면하고 이렇게 단 차이를 두지 않고 그냥 똑같이 이랑뜨기로 밑면까지 원형을 떠놓고 그리고 한 코에 하나씩 코늘림하지 않고 옆면을 떴더니 살짝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위에 옆면 뜨면서 잡아당기는 힘이 조금 셌는지 약간 모양이 이렇게 조금 예쁘게 가방 옆면이 자연스럽게 넘어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메고 다니니까 이렇게 동그래져가지고 티는 잘 나지 않더라고요. 저 같은 실수를 하는 코바늘 초보자분들이 많을 듯해서 밑면에서부터 옆면으로 올라오는 부분만 간단하게 이번 영상에서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원래는 똑같이 그냥 이렇게 이랑뜨기 하면서 올라오면 되죠. 계속 짧은뜨기 이랑뜨기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은 살짝 옆면을 이렇게 떠왔는데요. 보시면 밑면까지 이렇게 원형이고요.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모칠라백을 뜨고 계시다면 아마 저처럼 이렇게 가방 바닥 원형을 만드셨을 거예요. 뜨다 보니까 옆면을 조금 밑면하고 옆면의 구분을 좀 줬으면 해서요. 살짝 이렇게 세워지는 느낌으로 뜨고 있어요. 영상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바닥이랑 옆면이 살짝 이렇게 세워져 있죠. 이런 식으로. 저는 고민하다가 옆면 부분하고 밑면 부분에 단 차이를 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딱 접혀지는 것처럼 직각은 아니지만 거의 밑면하고 옆면이 구분이 됐으면 해서요. 자, 바늘을 찔러 놓는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보시면 우리 원래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짧은뜨기를 진행해서 해주시면 되죠. 원래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밑면하고 옆면의 구분이 안 돼서 제가 처음에 가방 떴을 때 하던 실수를 여러분들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방 밑면과 옆면에 이렇게 차이를 주고요. 색깔이 같은 색깔로 하고 있어서 차이가 잘 안 날 것 같지만 이렇게 90도로 올라오는 모양이 났으면 해서 저는 바늘을 여기에 넣는 게 아니에요. 자, 실을 치우고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가방 밑바닥을 떴으면 살짝 안쪽이 보이도록 돌려볼게요. 제가 바늘 찔러 놓는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원래 밑면 뜰 때는 이렇게 사슬 걸려 있는 것 중에 뒤쪽에 넣어서 이랑뜨기를 진행했죠. 이렇게 이랑뜨기를 진행하면 옆면하고 모양이 예쁘지 않아서 이 가방 바닥 뜬 편물을 제가 살짝 돌려볼게요. 이렇게 안쪽에 보시면요. 방금 여기 제가 방금 바늘을 넣었던 이 밑에 가로선이 있어요. 여기 핑크 색깔 요선 보이시나요? 이 가로선. 이 가로선에다 넣고서 떴더니 그래도
옆면하고 밑면이 구분이 저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 코스 찾는 게 조금 어렵긴 합니다. 요기에 넣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뒤집었을 때 여기 가로줄로 일자로 쭉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일정한 크기로 이렇게 바늘을 요 가로줄에다 넣어서 짧은뜨기를 진행했어요. 그랬더니 살짝 이렇게 90도 모양의 단차이가 나네요. 자, 이렇게 옆면을 올라오도록 할게요. 옆면 부분은 코놀림을 진행하시지 않고요. 모든 코에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됩니다. 저는 총 코스가 216코여서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건데요. 자, 한번 떠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코, 바늘 넣는 부분을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자, 물론 안에 실을 숨겨주면서 떠주셔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바늘을 넣어주지 않고요. 이렇게 뒤집었을 때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방금 했던 그 밑에 요 가로 밑에 있는 여기에다가 바늘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안에 실은 감춰줘야 되기 때문에 바늘 사이에 넣고요. 자, 그대로 이랑뜨기처럼 짧은뜨기를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자, 저는 핑크색으로 바꾸고 색깔 배색해서 바늘을 빼주도록 할게요. 요렇게. 자, 그리고 안쪽에 있는 실, 검은색 실을 살짝 잡아당길게요. 이렇게 살짝 모양이 벌써 보이시죠? 제가 지금 여기가 단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핑크색 부분은 일자로 되어져 있고요. 검은색 부분이 약간 이렇게 90도로 올라와 있는 모양을 볼수 있어요. 색깔이 어두워서 영상에 잘안 보여서 속상합니다. 이렇게. 자, 이제 핑크색 부분을 제가 뜨면서 또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원래 넣는 부분에서는 여기 넣는 건데요. 그 뒤쪽에 사슬에 넣는 거예요. 자, 뒤집어 보시면 가로선이 하나 보이시죠? 자, 핑크 색깔 실을 살짝 치우고 보시면 요 선. 여기에 제가 바늘을 넣는 거예요. 실은 넣을 때잘안 넣어지니까 이렇게 나머지 실들은 빼고 바늘을 잘 챙겨 넣어주세요. 넣고 나서 실을 사이에 넣고 그대로 짧은뜨기.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옆면을 쭉 둘러오는 거예요. 그럼 단차이가 날 거고요. 그 다음 옆면은 뭐 다른 방법 없이 한 코에 하나씩 우리 원래 하던 대로 이랑뜨기 해주시면 돼요. 아주 간단한 팁인데 저는 몰랐던 팁이거든요. 그래서 가방 하나를 다 뜨고 나서 고민하다가 뒤늦게 발견을 했어요. 자, 요렇게. 단 차이가 나고 있죠? 이렇게 한 단을 전체적으로 둘러오시면 되는데요. 아마 가방 옆면 올라오는 그첫 단은 시간이 좀 걸리실 거예요. 나머지 뜨는 방법 동일하게요. 바늘에 걸려 있는 실이 굉장히 구멍이 작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잡는 실은 잠깐 뒤로 빼고 편물을 살짝 눕혀 가지고 바늘이 들어가는 곳을 체크. 가로선에다가 바늘을 넣어 주시는 거예요. 가로선에. 그리고 남는 실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랑뜨기. 그럼 이렇게 세로가 길게 올라오죠? 또 실을 뒤에 잠깐 놔두고 뒤집어서 원래 하는 요선 바로 뒤에 가로선 하나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바늘 넣는 위치가 어려우실 것 같지만 여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가로선에다가 한 코씩 넣어주면서 짧은뜨기를 진행하는 거예요. 또실 안에 숨길 거를 바늘 사이로 가지고 와서 짧은뜨기. 여기 바늘 넣는 부분이 조금 어려워서 한 코에 하나씩 천천히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바늘 넣어서
가지고 와서 짧은뜨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옆면을 만들어 오시면 이렇게 단 차이가 예쁘게 난답니다. 옆면이니까 코늘림 없이 한 코에 하나씩 쭉 떠올게요. 그리고 가방 옆면의 도안도 도안 없이 뜰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무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안에 실들은 잘 잡아당겨 주셔야 돼요. 숨기는 실들이 이렇게 비치는 부분이 없도록 잘 안에 실들을 당겨주면서 떠주세요. 제가 검정색 부분부터 지금 옆면을 뜨고 있는데 요만큼 돌아왔어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쭉 둘러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이제 이렇게 한 단을 쭉 떠와서 이제 옆면 부분에 무늬가 들어가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천천히 옆면 한 단을 쭉 떠올 거고요. 이렇게 뜨다가 안에 실이 비추면 안에 실을 살짝 잡아당겨 주세요. 너무 꽉 잡아당겨 주시면 편물이 울게 됩니다. 자, 잘 떴는지 확인할 때는 코수를 잘 세워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총 18단을 떴기 때문에 색깔 배색으로 18개씩 들어 있어요. 검정색도 18코, 베이지도 18코, 핑크색도 지금 18코 뜨고 있는데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하나, 12번째 코 뜰 차례예요. 이런 식으로 옆면을 쭉 돌아오실 거예요. 옆면 넣는 부분, 가장 가방 바닥 부분에서부터 옆면 올라오는 첫 번째 단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천천히 저도 뜨면서 안에 실이 보이지 않도록 잘 잡아당겨 주도록 할게요. 이제 옆면으로는 어려운 거 없이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이랑뜨기로 진행하실 거고요. 도안에 보면서 색깔 배색을 넣어서 무늬를 넣어주는 게 바로 모칠라백이죠. 저는 제가 도안을 보면서 뜨는 거 말고 초보자분들도 쉽게 그냥 첫 번째 코만 잘 정해놓으면 나머지 무늬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게 하는 모칠라백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선으로 스트라이프가 들어가도록 한번 무늬를 넣어서 옆면 부분을 올라올 거예요. 한번 도안 없이도 쉽게 무늬를 아주 살짝 넣어가면서 뜰 수 있는 모칠라백으로 완성해 볼게요. 자, 이렇게 옆면 한 단은 뒷코에다가 넣어주시는 건데요. 자, 뒤집었을 때 가로선, 이렇게 뒤집었을 때 가로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뜨는 사슬 바로 밑에 가로선에다 바늘을 넣어서 자, 맞춰가지고 떠주시고요. 코수 잘 세주세요. 빠지지 않도록 챙겨주셔야 돼요. 지금 핑크색으로 저는 핑크색으로 지금 17코를 떠왔어요. 마지막 한 코 남아있고요. 이렇게 안에 보이는 검정색이랑 베이지 실 색깔이 보이면 살짝 안에 있는 실을 잡아당겨 나오는 실을 좀 잡아당겨서 끌려 나오는 실들을 잘 정리해 주시면서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밑면과 옆면이 이렇게 구분이 확연히 나오도록 보이시죠? 이걸 몰라서 제 가방이 밑면이 그리 예쁘지 않게 만들어졌답니다. 하지만 이 아이를 처음부터 다시 뜰 용기가 없어서 이 아이는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있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되면 밑면이 예쁘게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요거 진짜 이렇게 밑면 부분 넣는데 코 넣는 부분만 잘 챙겨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코 빼놓을 수 있으니까 코 잘 세면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핑크색 18번째 코. 진짜 옆면 첫 번째 단 올라갈 때는 코 찾는 거 바늘에 실이 잘 안 들어가요. 조금 더 작은 바늘을 활용해 주시는 게 초보자분들도 뜨기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실 배색을 가방이랑 똑같이 배색을 넣고 있는데요. 그냥 한 가지 색으로 옆면을 쭉 둘러오셔도 된답니다. 쭉 가방 옆면 1단을 완성을 해 올게요.
완성을 한 다음 옆면 부분도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